오는 9월 1일은 지난 83년 앵커리지를 출발해 서울로 오던 칼 007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지 꼭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제 14년이라는 세월 속에 묻혀버렸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유족들은 그 보상을 둘러싸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칼 조종사의 고의적 과실이 인정된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에게 대한항공 측이 총 5천만 불의 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지방법원은 희생자 49명의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 왜 판결이 다른 것인지 칼 007기 보상을 둘러싼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칼 007기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인 김춘자 씨는 아직도 불쑥 서름이 북받치곤 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밖에 할 줄 몰랐던 자신이 겪어온 14년 세월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83년 9월 1일 김 씨와 어린 두 아들은 칼 007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가정을 잃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14년,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남편의 그늘을 대신해주고 있지만 김 씨에겐 시신조차 찾지 못한 남편이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83년 9월 칼 007기 사고 소식을 전하는 뉴스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앵커리지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칼 007기가 새벽 3시 26분경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거라는 보도였습니다. 김포공항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고 소식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당시 앵커리지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칼 007기는 정상 항로를 이탈해 우리와 국교가 없던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레이더로 포착한 소련은 수호의 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칼 007을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결과 이 미사일을 맞은 007기는 약 12분 정도를 나선형으로 비행하다 추락,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 유가족들은 올해의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유족회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서로 안부도 묻고 최근의 사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칼 사고 때문에 또 조금 자극돼서 마음이 안 좋겠다고 불안 생각하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요즘은 예사로운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83년 당시에 007기 사고 원인 조사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에게 탄원서도 올리고 당시의 보상에 대해 억울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새로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몸값이 아주 그냥 천한 사람인가 싶죠. 뭐 우리로서는 얼마나 소중한 아빠인데 지금 난 진짜 파란 쪽이라도 지금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절을 하고 저기 해도 아빠 그 모습이 있었어. 유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고통에 비하면 당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대한항공 측의 보상금 지급 발표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는 등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간 200여 관계 보험회사와 두 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배상 책임 최고 한도액인 7만 5천 불을 보상금으로 지급. 몬트리올 협정에 의한 보상금 7만 5천 불, 대한항공이 지급하는 위로금 2만 5천 불, 합해서 1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 대부분이 하루빨리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대한항공 측에는 잘못이 없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 돈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면에서 사인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불찰이죠. 그러나 그때 그 사인할 때 상황 논리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대한항공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소련이 쏴서 잘못됐다 하는 책임 논리로 전부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소련을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련 책임이었으니까 대한항공 우리도 사인할 수가 있었죠. 칼은 소련 전자 교란장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파괴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믿었고 외신에도 그렇게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믿었었죠.
규탄하자! 실제로 칼 007기가 격추됐던 83년 당시는 미소 냉전 체제 하였으며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경직된 상태여서 우리 사회 분위기는 연일 대규모 규탄 대회가 벌어지는 등 소련의 만행에만 초점이 모여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런 방비가 없는 민간 여객기를 미사일로 공격하여 격추시킨 것은 문명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에 대한 반역이며 야만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And make no mistake about it. This attack was not just against ourselves 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was the Soviet Union against the world and the moral precepts which guide human relations among people everywhere. It was an act of barbarism.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칼 007기가 왜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간과된 채 보상의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가족들의 그런 그 보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칼 007기 격추 사건 유가족들의 아픔은 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당사자들만의 고통으로 남겨졌습니다. 당시 남편을 잃고 두 돌 된 딸과 2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남겨졌던 이경숙 씨.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보상금 8천만 원에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험난한 삶의 시작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애들 아빠가 3대 독자예요. 그리고 시댁이 굉장히 그 당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칼하고 그 받은 보상금으로 그때 집을 사가지고 합쳐가지고 지금도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어 시부모님들하고요. 그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지 많으셨던 거 그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잘 하실 거예요. 당시 미소관의 치열한 블랙박스 수색 경쟁을 거쳐 격추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여. 한소관에도 국교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침묵 속에 묻혀졌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가 회수되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93년 6월 당시 칼 007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해 미수교국이었던 소련 영공을 침입하게 된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오늘 채택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007기는 앵커리지를 떠나 격추될 때까지 5시간 이상 줄곧 나침반 비행 방식으로 비행함으로써 정상 항로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유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종사가 INS, 즉 자동항법장치를 쓰지 않고 나침반 운행을 함으로써 항로를 이탈, 이런 참사가 빚어졌으므로 대한항공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효 문제가 제일 걸렸죠. 시효 문제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카오 보고서가 바로 발표가 되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표가 됐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소송을 제기를 했죠. 꼭 시울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바르샤베 협약에 따라 항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만료기한이 지났고 또 83년 당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한 합의로 청구 권리 또한 소멸됐다며 유족들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국내법에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정된 와르수조약, 즉 헤이그의정서를 1967년도에 서명하고 공포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헤이그의정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약에 의거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 청구가 기각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83년 당시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전담조를 만들어 합의를 하도록 끈질기게 종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장급하고 과장급하고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그리고 자기네도 피해자다. 사실은 하면은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거 보상금을 빨리 받아야만이
그나마라도 봤지 이 시호가 지나가면 그것도 못 봤습니다 하고 얼마나 설득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사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희도 두 사람 규정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길 수도 없고 칼 잘못도 없고 소련 잘못이라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저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사실 확인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문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최근 801편 추락사고 수습 문제로 경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대한항공의 입장을 확인한 바로는 먼저 당시 유족과의 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한항공이 전담반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재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 법원 측은 그건 강요된 합의가 아니다. 서로가 또 그런 강요한 그 입증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 해서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우리 법원 측은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 83년 소련 영공에서 격추된 칼기 사건을 심리해온 미국 민사 배심원은 당시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137명의 승객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받아들여 칼 측은 유족들에게 총액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칼 측은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칼 공공 측의 유족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데는 또 미국 연방법원의 연이은 배상 판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 조종사의 고의적 과실을 인정, 미국에서 소송한 유족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007기 사고로 부인과 두 자녀를 잃었던 이영민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온 가족을 잃은 이 씨는 그 당시 당장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표를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재판 가능권이 미국에 있고 또 표를 사준 사람이 내가 아닌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재판을 해서 살닮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거나 미국에서 비행기 표를 구입한 탑승객의 유족들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당시 칼 007기보다 14분 늦게 앵커리지를 출발한 015편 박 기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찰스 허만 등 미국 쪽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86년 박 씨가 한 월간지에 007기의 천 기장이 INS, 즉 자동항법 장치의 이상을 알고도 비행을 감해 항로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밝힌 기사를 보고 한국에 와 그를 설득한 것입니다. I challenged him a lot as a man that it was his duty to come forward and to tell the truth and let the law decide the case. And he eventually agreed and he did testify.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Captain Park for doing so. 그를 통해 007기 기장이 자동항법 장치의 이상을 알고도 해항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을 했다는 조종사의 고의적 과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Information from him, we were able to document many times where captains on other cases, other instances had followed the correct safety procedure, something was wrong with their airplane, they had to dump the fuel and return to fix the problem. And they did everything correctly, still Korean Airlines punished them, and they punished them wrongfully. He also told us about bonus plans where pilots were paid a certain amount of money for fuel savings. Those information was very, very instrumental in proving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Korean Airlines. 저희 취재팀은 사실을 확인해보기 위해 박 기장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한사코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걸 밝힌 건데 지금 와서 그걸 또 밝힌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게 저희는 지금 추상란 지배한테 부채질하는 거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저희들이 입수한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그 증언을 담은 녹화 테이프를 통해
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있고 자기 자신의 위신도 있고 저 그가 대통령 전역에 수색된 그 그런 우수한 조종사거든요. 그런 자기 얼굴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사고 없이 쭉 비행했는데서의 큰 어쩜이 될 그런 것도 염려했고 여러 가지가 그게 인볼드 있을 거예요. 예. 결국 그의 증언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007기 항로이탈이 조종사의 과실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야 미 연방법원은 이런 사실은 조종사의 고의적 과실로 인정된다며 대한항공 측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내에서는 소송이 없었는가? 사건 직후 국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 007기 사고로 부인을 잃은 유족 김모 교수가 대한항공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 교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 전화 한 번으로 전화했는데요. 예, 제가 말이죠. 옛날이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울지방법원은 007기 사고에 대해 미 연방법원과는 달리 조종사의 고의적 과실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의한 보상금 중 소송 비용을 제외한 4,900만 원만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것은 우리 대한항공의 조종사는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 미국 대법원은 그건 인스 컴퓨터 항로 장치 고장. 이 났을 때는 해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명 사고를 크게 입었다. 이것은 대한항공 조종사의 인식 있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패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그 칼기 사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변호사나 또 항공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그 이카우에 가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재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에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판. 결국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고등법원에 기대를 걸고 항소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상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 원인 조사가 국익의 문제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007기 격추 당시에 미국의 책임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칼기의 항로 이탈을 알고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미국의 레이더망이 집중된 곳이고 미국의 정찰기도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the American military said, "Let's watch this." And they watched the Soviet Union defense react. And they got a big intelligence bonanza, which is pretty cold-hearted, pretty cold-blooded on the part of the American military. They should have warned that plane. I feel very strongly about that. 실제로 사고 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유가족 몇 명은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사뿐만 아니라 항로 이탈을 방관한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군사 방위 목적으로 아리오샨 열도에 관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경고도 내리고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은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법에 의해서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14년 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채 지우지 못한 칼 007기 유족들이 지난 20일 괌 8군 2편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맛보아야 했던 유족들. 그들은 금세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로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14년의 세월을 끌어온 칼 007기 유족들의 사무친 아픔이 8군 2편 유족들의 아픔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족들의 슬픔이 진정되고 나면
칼 802편 추락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면 대한항공 측이, 관제시설의 문제이면 미 연방항공국과 괌 정부가, 기체 이상이라면 미국의 보잉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는 유족들의 정당한 배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사고조사 전문기구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도 이카오 산하의 중립적인 국제상설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고조사와 그 책임에 따른 정당한 보상만이 바로 항공기 참사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비디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